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마지막 한파가 부산을 덮쳤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강풍으로 체감온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종일 극지방을 방불케 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얼어버린 몸을 잠시나마 녹여볼까? 철제 난로 곁으로 상인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양손을 비벼보고 옷을 꽁꽁 싸매도 파고드는 추위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맘때쯤 푸른 빛을 뽐내야 할 배추마저 맹추위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출하 작업을 마친 상인들은 힘들게 녹인 몸을 이끌고 또다시 영하의 강추위를 뚫습니다. 짜가지고 지게차 운만 해야 되고 하는 것만 맛있죠. 요즘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뭐 나와서 장사를 해야 되고 뭐 그래. 영하 7.1도의 한파가 밤사이 부산을 덮치며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대포를 포함한 해안가마저 마치 극지방에 온 듯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초속 12m의 칼바람까지 겹치며 평소 붐비던 산책로도 텅 비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영하 5도 안팎의 맹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찬 공기 유입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고요. 다음 주 후반 정도 되면 이제 평년 기온을 회복. 31일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겠지만 영상의 기온을 보인 올해와 달리 2019년 새해 아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